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이제 다윗 왕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와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논의 과정 가운데에 다윗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과거에 해 주었던 일들을 깨닫게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특히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쉽게 다윗을 모셔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의 느낌을 살려서 보면 그들이 격렬하게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큰 소리도 오고 가고 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폐위해버린 그 다윗 왕을 다시 자기들의 손으로 모셔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또한 가지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쫓아내었던 자신들에게 혹 불이익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그거에 대한 보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리고 누군가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자기의 왕으로 세운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들은 다윗을 이제라도 왕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다윗이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세워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결정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뭐 짧게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없이 행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모든 결정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며 또한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고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작정하고 계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인간들의 생각으로 세운 가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왕은 결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진짜 왕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자신의 쾌락과 만족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정말로 가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우리의 진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세상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발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 신이었음이 결국에 세상 온천하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름 부어 세운 가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던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서서라는 이 헬라어의 시제로 살펴봤을 때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신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두드린다라는 그 현재형은 지금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나 이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왕으로 그리고 또한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힘으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누구보다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로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미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당했던 다윗이 다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다윗 왕을 찾아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선을 치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대선에서 승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 나누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한데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전해 그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내 형제와 고륙이건을 어찌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치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서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유다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지파는
압살롬이 반역하던 당시에 가장 먼저 그곳에 가담했던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그랬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의 힘을 얻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했듯이 그 압살롬 역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 장로들의 지지를 얻어 그 반란을 꾀하고 그 반란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열한 지파들이 지금 한데 모여서 다윗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올까에 대해서 토론하던 때에 유다 지파는 그저 멀리서 침묵을 지키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랬던 유다 지파에게 이와 같은 반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묻지 않은 채 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민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자기가 왕으로 귀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게 너희는 내 형제고 너희는 내 뼈와 살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뼈와 살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있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말했던 그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반란군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웁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다 지파 안에서 영향력 있던 그 아마사에게 이와 같이 군대 장관의 자리를 주면서까지 유다 지파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보여지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요압을 견제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공을 세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애굽 공신이었죠. 따라서 아무리 요압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해임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 그것도 적군의 수장이었던 그 아마사를 임명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행위였습니다. 유다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혈연에 얽매여 결정한 잘못된 이 결정은 훗날 지파 간의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바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사 역시 요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아무리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일이 있고 또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항상 그 안에는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나와 친하다고 해서 내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편을 들거나 혹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못본 척 눈 감아주고 용인한 채 일들을 이루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은 그저 잘못일 뿐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매사에 우리 역시 정직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논리가 퍼지지 않도록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무시해버린 채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그리고 혈연 관계를 우선시하여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항상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서 결코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새벽 예배에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